네, 저는 지금 외딴 곳에 와 있습니다. 박종철 선생님이 훈련을 잘 하고 있는지. 아직 안 일어나셨겠지? 해 뜨기 전에 갔네. 열심히 훈련하고 계신지. 어머, 불이 켜 있는데? 이럴 수가. 정말 일어나신 거야?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제가 늦었어요. 일어났네. 이미 뭐 다 준비를 하셨네, 선생님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어? 뭔 소리야 지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 지금 너무 이른 시간인데? 어? 너무 이른 시간인데? 아, 그래도 이 양이 하는 거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아, 선생님 그러면 예. 운동 먼저 하러 가시죠. 가시죠 이제. 네. 새벽부터 뛰고 시작하신대요. 에너지 넘치요. 아, 여기 불암산이죠? 어. 아, 불암산. 불암산이 원래 태릉 선수촌에서 선수를 뛰는 데 아니에요? 이놈아. 그쵸? 이놈아가. 나는 그러니까 선수가 아니고 나는 반대 방향에 있는 거야. 네? 선수들은 저쪽에서 뛰고. 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한번 보여주시렵니까? 예, 이제 몸이 풀어졌어요 이제? 네. 아 저는 아까부터 풀렸죠. 30분 전부터. 진짜? 오! 저 옛날에 수리산 날다람쥐였어요. 그러면 뛰어. 들어가자고! 아! 근데 또 미나 씨가 젊잖아요. 나이 차이가 지금 몇입니까? 보여줘야죠. 내가 수리산 다람쥐를 따라갈게. 오! 나는 오, 여러 가지는 민다람쥐다! 으아! 으아! 아, 추월당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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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생각보다 잘 뛰죠? 아, 생각보다가 아니라 정말 잘 뛰는데? 이거 뭐지? 빨리 와, 은혜야! 아우 좀 미나 씨가 열심히 한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잠깐 스트레치 한번 하고 물 한 잔 드시고. 아 그러면 여기에 놔뒀네. 그래서 자판기. 어 챙겨 오셨구나. 물 자판기. 오늘 같은 날 이런 식으로 운동한다면은 얼마든지. 아. 이렇게 보조가 있는 데다가. 어? 수건도 가져왔어요. 닦으시려고? 닦고 나는데. 다시 뛰시죠. 아 이게 복싱에서 기본이면서 이 섀도우를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잘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불암산의 전기를 받으면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전기가 있죠. 네. 아, 좋다. 아, 옛날이에요, 지금. 어? 완전히 옛날로 돌아온 기분. 돌아왔어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프로 데뷔전? 그런 기분? 데뷔전 하려고. 그럼 야. 그게 진짜 30몇 년 된 얘기잖아요. 30몇 년이 뭐예요? 45년. 거의 47, 8년 전 얘기지. 그때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하는 게 내가 지금. 그럼 몸은 그때로 돌아간 것 같고,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그때로 돌아갔는데. 아, 마음은. 마음은 그때로 돌아갔는데. 아, 마음은. 돌아갔는데 몸이 안 따라준 것 뿐이지 지금. 아 몸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몸이 안 따라준다. 아 옛날이라고 소리가 제대로 나온다 이제. 아 옛날이요. 서글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운동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많은 레전드 분들이 이런 얘기 맞아요. 하잖아요. 생각처럼 안 된다. 최고를 찍었던 분이기 때문에 더 서글플 것 같아요. 근데 이룰 걸 다 이뤘는데도 서글프시네요. 기분이 좋았다가도 내가 힘들 때는 쓸데없는 거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게 만드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모든 승부세계에서는 네. 이기고 봐야 된다. 패다 못해 가위바위보라도 이겨야 된다. 아~ 어? 일단 이기고 나서 할 말이 있는 거야. 진지하는 말이 없는 거야, 우리가. 화이팅! 아이고, 네. 아이고, 또 이제 그러면 끝나고요, 지금.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또 힘을 내서 가시죠. 가!
가시죠!